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지금 배고픕니다. 공복 상태예요. 공복 상태.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닙니다. 순대 좋아하세요? 아, 저 순대는 저는 내장만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장이 없어. 아,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내장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삼촌하고 이제 조카 PD님이 저를 돋보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실제 제가 영상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워낙 동안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요.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많지 않은데 저 나이 되게 젊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찍어주세요. 인서트형 찍었어요, 인서트형. 어떻게 해야 찍히는 거지? 지금 찍히고 있어요, 선생님. 구독 빵 좋아요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인분보다 훨씬 적게 적은 것 같은데. 밀떡을 좋아하세요? 쌀떡 좋아하세요? 전 밀떡 좋아합니다. 저도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그냥 진짜 저희 집 앞에 역 앞에 있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길거리 떡볶이집. 그 떡볶이를 좋아해요, 저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소고기 사드리고 이번에 또 제 입맛이 너무 고급화가 되면 안 돼가지고 떡볶이 사주시나 봐요. 이게 저만의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집에서. 아,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여러분,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전 되게 좋아해서 모든 튀김을 그렇게 찍어 먹어요. 아. 모든 튀김을. 그래서 항상 집에서 먹을 때는 머스타드 소스 따로 해놓고 그거를 찍어 먹고 떡볶이 이렇게 살짝 묻혀서 또 먹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번씩 역 앞에서 떡볶이 그 튀김 사잖아요. 네. 그럼 튀김만 9,000원어치 사요. 이 500원짜리, 700원짜리 담다 보면은 9,000원이 돼요. 아, 튀김을 좋아하시나 봐요. 튀김도 잘 먹고 떡볶이도 잘 먹고. 안 점이시면 먹방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이 사주시면 좋아요. 네.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디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시죠? 네. 만족하진 않습니다. 피디님하고 같이 먹방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찔 것 같습니다. 네, 저 원래 요즘 입이 짧아가지고. 신기한 게 진짜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딱 본인들의 정량이 되면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배가 부르고 터질 것 같아도 남아있으면 먹거든요. 그런 딱 정량이 되면 남아도 그냥 미련 없이 딱 숟가락 놓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다 먹었다 생각되면 먹는 게 지루해요. 씻고 먹는 게 지루해요. 지루해요. 입이 짧아서.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원래 잘 먹는 사람들은 입에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어요. 다람쥐처럼. 한쪽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따로 또 넣고 이렇게 먹는데 정해지신 분들은 그냥 먹고 입에 뭐가 있으면 더 쑤셔 넣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 볼에 저장 공간이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맞다. 이게 부족해서 저희 시장님이 이만큼을 사다주셨어요. 아무튼 저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거 단호박 튀김도 맛있어요. 저는 또 호박도 안 먹습니다. 진짜? 편식의 대왕이라. 김이 모락모락 나요. 따뜻해서 엄청 맛있어요. 들려보세요. 떡이 말랑말랑 거리고 맞아. 맛있어요, 진짜로. 네. 따뜻하고
그래도 여기는 오징어 엄청 통통하네요. 원래 오징어가 되게 얇고 깔끔하면 튀김옷만 있거든요. 네. 아, 선생님 이번 연말에는 뭐 하셨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이랑 연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날 셀프 연말 선물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엄청 좋은 명품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놀러 댕길 수도 있지만 물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출연님들께서도 그런 성향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냥 자가 선물을 진짜 점을 보다가도 궁합을 예를 들어 보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궁합을 보시면 정말 이 사람하고는 결혼의 짝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면 왜 짝이 아닌가요? 난 이렇게 좋아하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고지식해서 애기씨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지 그거에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분하고는 고비들이 있지만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진짜 이 사람은 잊혀지지 않을 만한 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그렇듯이 여러분 궁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고민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고민이 또 나한테 들어오고 거금을 투자해서 집을 갖고 싶다 이래도 막상 또 집을 가지시면은 내가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유지는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되고 좋아 보여도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고민은 솔직히 말해서 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산에 올라가 있으면 산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겪는 힘듦이 더 커요. 바람도 많이 불 거고 우리도 되게 높은 산 가면 숨도 딸리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밑에서 보면 우와 저 높은 산을 올라갔어 하지만 그 위에 있으면 있는 대로의 또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다 그래든 밑에 있다 그래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저도 제가 무당이지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막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누구나 안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핑계로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여태까지 불행하고 힘들었으니까 난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이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가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2021년의 첫 시작이니까 그냥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또한도 이겨내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떡볶이의 흐름이 끊겼네요. 다시 먹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보면 느끼는 건데 두 분 더 어른 같으세요. 되게 말씀하시는 게 훌륭해요. 진짜요? 네, 되게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 딱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6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좀 애들처럼 단순하게 세상을 살 필요도 있어요. 저도 되게 진짜 고민이나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어른들이 너 무슨 기도해 뭐해 뭐해 이렇게 하나같이 잔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어른들 가만히 둘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딱 보려고. 근데 간혹 이제 뭘 해라 뭐 어디를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상황에 정말 할 수가 없는 것들이면은 어떡하지 하라고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시적으로 그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그냥 어른들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거는 그냥 다른 생각 말고 그냥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어차피 할 거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저질러 보는 거네요. 저질러 보면 안 되는 거고 할 거는 그냥 빨리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재지 말고. 피디님 소고기 먹을 때 저는 네.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 옆에서 왜 이렇게 눈치 보세요? 제가 구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 갈고 잃은 눈동자. 네. 그 댓글 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 댓글 다 봤거든요. 아니, 제가 누가 보면은 카메라가 없을 땐 제가 막 구박을 하는 것처럼 왜 갈고리 잃은 눈동자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선생님이 네. 굉장히 그런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사실. 아 근데 카메라 있을 때만 유독 심하신 거 아니죠? 네, 항상 긴장합니다. 다 드셨어요? 네, 저는 오늘 진짜 많이 먹어서 폭식했습니다. 다음 먹방은 어떤 걸로 해볼까요, 선생님? 진짜 자주 먹는 거는 떡볶이, 연어회. 아, 그리고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속이 안 좋았어요. 근데 또 참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밥은 못 먹는데 면은 잘 먹어요. 그 다음 먹방은 어떤 걸로? 회 자체를 못 드세요? 아니요, 저 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회를 드시고 전 연어회를 먹을까요? 여기에 회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술. 여기는 지금 제 채널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여기는 어린 친구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편집. 여러분이 아니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요즘 이런 게 맛있다. 요즘 요기요기가 유행합니다.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바깥 세상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전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서로서로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전 알려드리고 제가 모르는 바깥 세상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쌍문도 애기선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는 덜 먹어서 맞아 더 먹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갈 곳 이름 또 마지막 멘트 좋았다. 아니요? 카메라 안 봤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민망하네요.